네, 오늘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애망중한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통하고 고기 잡는 체에는 요걸로 대신 할 거고요. 그래서 고기도 좀 잡고 그다음에 새우도 좀 잡으러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는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토화가 있습니다. 토화, 까만 새우, 토화젓 하죠.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런지 뭐 여기저기 뭐 논에도 있고 뭐 수로에도 있고 뒷돌에도 있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토화를 좀 잡고요. 토화 잡아서 연못에 좀더 넣고 그다음에 버들붕어도 많습니다. 아주 뭐 너무 청정지역이라. 시골 그 산속이라든지요, 그 귀한 버들붕어도 많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도 많고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넓은 연못에 넣어두면 새우가 엄청 많이 퍼지겠죠.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러 갑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단풍나무 심은 곳입니다. 단풍나무만 쭉 심은 건데 그 뒤쪽에 이렇게 똘이 있어요. 예, 똘에 새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한번 해보고 저쪽에 좀 깊은 데도 할 거예요. 저는 중무장을 가슴장어를 신고 들어왔답니다. 새우는 안 보이고 미꾸라지가 보이네요. 일단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깨끗한 곳인지 물장군도 있고요. 소금장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새우가 있나 모르겠네요. 네, 주목적은 토화를 잡는 겁니다. 토화를 잡아서 연못에 장사를 하는 거. 네, 미꾸라지, 새우가 있긴 있는데요. 보시면, 요거, 새우하고 새우 새끼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버들붕어. 그냥 붕어네요. 그냥 붕어. 미꾸라지. 네, 저 아래. 예, 수로예요. 수로에 우렁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렁이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우렁이도 좀 건지고 그래야지 되겠어요. 네, 그러면요. 논에 그똘 무너진 데 물이 좀 고여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전에 핸드폰 설치를 하다가 이리 굴러 떨어졌어요. 핸드폰 다 빠졌고 물속에. 근데 확실히 핸드폰이 좋긴
좋습니다. 네, 물속에 들어가서 네, 건졌는데도 작동을 하네요. 네, 이거 초창기 때 생돈 주고 산 건데 좀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수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이거 다행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 아, 붕어 새끼 한 마리 있네요. 붕어 새끼. 이것도 커지면 되는 거니까. 야, 울챙이 나왔고요. 울챙이 물장군. 어, 새우는 없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어, 새우 새끼, 새우 새끼가 하나 있네요. 그죠? 새우 조그만 게. 저게 이제 자라면은 까맣게 변할 겁니다. 토화가 되는 거죠. 야, 물장군입니까? 물장군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 물장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 새우가 몇 마리 있네요. 새우가. 조그만 것들 몇 마리. 어, 여기는 이쯤 해지 되겠어요. 자,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를 한번 해봐야죠. 어, 새우 조그만 게 나오네요. 자. 어, 미끄러지. 그리고 새우. 이제 집이 조그만 것도. 어, 새우 몇 마리 있죠? 어, 시커먼 것도 새우입니다. 어. 새갱이가 이렇게 큰 면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죠, 담글 때. 됐습니다. 어, 두 마리. 자, 보이시죠? 이 시커먼 놈들. 예, 또 나왔어요. 어,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조금 됐어도. 어, 두 마리. 어, 버들붕어. 예, 버들붕어. 드디어 왕림하셨습니다. 아, 어, 새우. 야, 요. 아뜰한 거 붕어 새끼 같아요. 드렁어리의 새끼. 새우 세 마리. 아, 새우 한 마리. 이 정도 했고요. 넓은 데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수로가 좀 큰 데로 왔어요. 아, 나오네요. 이제 이렇게 몇 마리씩 나옵니다. 예, 새우가 몇 마리 보이죠? 아, 벌떡벌떡 뛰네요. 아, 네, 작업을 마칩니다. 아, 오늘 아,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연못 가서 네, 풀어놓고 뭐가 잡혔나 확인하겠습니다. 야, 뭐 장난이 아니네 날씨가. 네, 새우를 몇 마리 이제 건져 놨는데 아, 벌써 뭐 날이 더우니까 죽은 놈도 있고 그래서 빨리 큰 연못에 방사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 까마야지 되는 요 새우가 빨간 게 있습니다. 요 알비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갱이
성체가 되면 까마이게 되는데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사를 해 있죠. 네, 버들붕어도 나왔습니다. 버들붕어. 네, 버들붕어 귀한데 여기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여기 또 나왔어요. 네, 미꾸리하고 버들붕어가 또 나왔습니다. 빨간색 신기합니다. 네, 여기 환경이 얼마나 시골이라 좋은지요. 이렇게 물장군도 많습니다. 소금장수, 뭐 물장군, 그 다음에 용잠자리 유충 아까 있었는데 못 찍었군요. 하여튼 5만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미가 몇 마리 있었는데 그게 물거미는 아니지 싶은데 물 위에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물거미라면 이쪽은 개발이 안 될 겁니다. 워낙 귀한 보호종이라. 그래서 거미는 안 올렸습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올릴게요. 네, 네, 이것으로 물장군 보셨고요. 등에다가 알을 잔뜩 달고 다니죠. 신기합니다. 신기해. 네, 오늘 7월 2일 네. 추가 주문한 향어 165마리 왔고요. 그 다음에 비단 황금 또 200마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입식을 또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추가 주문한 이유는요, 참 인간은 어리석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번에 100마리가 한 묶음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벤트 기간입니다. 이벤트. 그래서 100마리를 더 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타기 때문에 또 구입을 또 했습니다. 예. 네. 아, 참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 네, 오늘은 물고기도요 방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날이 워낙 더우니까 여기도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고기가 여러 마리 죽고 있습니다. 잡아먹힐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쪄 죽는 것보다는 큰 데 가서 생존을 하는 게 그게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새우 풀어놨던 곳 거기에 같이 풀어놓겠습니다. 여긴 먼점에 넣어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살 겁니다. 네, 됐습니다. 다 나갔어요.